자, 그 다음에, 올바른 방향과 방법으로 하면, 오차가 없으므로, 오차가, 뭐, 반드시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 즐겁게, 왜, 딱잘될 거니까, 성공할 거니까 즐겁게 일한다, 이 말이야. 자, 방향을 먼저 공부합시다.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식을 먼저 알으시라고. 이 세상은 본인의 노력과, 그 다음에 주위의 도움으로 되어 있어요. 주위의 도움.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들으면 다 알아요. 이 세상에 본인 노력하고 주위에 도와줘서 되는 거지. 이걸 누가 몰라요. 이렇게 공식을 나눠놓고 문제를 풀으라고. 그러면 방향은 1번. 1번. 전부 다 본인이 노력을 어떻게 하냐. 내부터. 내부터 잘 되어서. 잘 되면 뭐 좋은 일도 많이 할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럼 내부터 잘 된다면 주위에서 도와줄까요? 이렇게 한 번만 해보면 아는 거예요. 안 도와준다. 그럼 잘 될까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성공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방향을 잘못 잡았다. 지금 효심사로 와야 되는데 계속 저렇게 고속도로 타고 부산을 내려가고 있으면 열심히 갈수록 무너지죠. 안 되죠.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제대로 해야 돼요. 그 지금 시대는 빨리 하는 시대도 아니고 제대로 하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시대도 아니고 바르게 하는 시대라고요. 시대를 잘 바라고. 자, 상대부터 먼저 잘 되라 해야 돼요. 상대. 상대 먼저 잘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고맙다고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차츰차츰 잘 된다. 왜? 상대방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도 덩달아서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스님은 빨리 잘 되고 싶으면 세상 먼저 잘 되라 하라잖아요. 세상. 그러면 여기는 상대방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벌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모든 게 합심해서 도와주니까 이때는 뭐요? 빨리 잘 된다. 빨리. 그래서 항상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라고 하라는 거지. 왜? 그럴 때 빨리 잘 된다. 이런 걸 요즘 말로 대박이라 한다. 대박을 터지게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세상부터 잘 되라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해롭게 하는 것은 안 해야 된다. 그럼 세상이 내 편이 안 될까요? 이걸 뭐라냐면 방향. 자, 그 다음에 방법을 본다고. 방법. 방법은 얻고자 하는 열매를 바로 심으라. 이 열매가 씨다시 씨를 심으라. 이렇게 자꾸 헷갈려요. 열매가 씨예요. 그냥 열매를 심으세요. 열매를. 여러분들은 열매가 뭐냐면 맨날 부처님한테 와서 덕 보고 싶다 그래. 덕을 보고자 하기 때문에 덕부입니다 해라고. 그러면 덕볼 일이 생겨요. 그냥 열매를 심어. 이게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잘 되게 하고 싶다 하면서 아들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아들이 잘 되게 해주어서, 잘 되게 해주어서 덕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걱정을 심었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뭐가요? 걱정이잖아요. 씨하고 열매가 똑같아요. 그러면 방법이 잘못됐다. 지금 방법이 잘못돼서 노력하고 있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열매가 씨다. 이걸 인과 동시다 그래요. 인하고 과가 동시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열매를 이야기해요. 열매가 씨니까 그냥 열매만 심으면 돼. 그래서 콩수확하고 싶으면 콩 심으면 된다. 너무 쉽잖아요. 만약에 콩수확 하는데 절에 안 다닌 사람은 콩수확을 못 한다. 이 말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말하는 사람이 좀 맛이 간것 같죠? 응? 우리 동네에 안 오면 우리 거안 믿으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웃기는 코미디예요. 절에 안 다니도 콩 심으면 콩 나와요. 너무 웃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방향 방법이 됐죠. 방향 방법. 자, 방향 방법 이 앞에 두 자를 따면 뭐가 될까요? 방방 뜨고 싶은 사람만 방향 방법을 똑바로 하라고. 그 방방 안 떠도 되는 사람은 그냥 안 해도 돼요.
방방 뜨고 싶으면 첫째 방향이 제대로든지 보라. 둘째 방법이 제대로든지 보라. 그러면 시간만 걸릴 뿐, 뭐, 반드시 된다.